오늘 통변을 사주는 뭐 유명인 사주 아닙니다. 그냥 일반인 사주인데 여러분들이 공부가 좀 될 만한 그런 사주를 가지고 통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주는 편재격 사주예요. 자, 이 병화일간이 신월에 태어나서 내가 극하는 월에 태어났다. 그래서 등령하지는 못했다. 자, 그런데 병화일간이 자기 장생지 두 군데 통근을 하고 있고 또 미토에도 통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주는 신약은 신약이에요. 우리가 신약은 신약이다. 자, 그래서 이 사주를 일단은 일간이 약한 신약 사주인 것은 확실합니다. 자, 제가 왜 신약을 얘기하느냐. 지금 대체적으로 사주를 풀이하시는 분들이 신강 신약을 가지고 논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신강 신약으로 봤을 때와 격국으로 봤을 때의 차이점을 여러분들한테 동시에 비교를 해주기 위해서 제가 신강 신약을 일단 따지고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신약 사주예요. 자, 신약 사주는 일반 신강 신약으로 보는 업불운에서는 신강하게 만드는 운이 좋은 운이고 신약하게 만드는 운은 안 좋은 운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죠. 자, 그럼 일단 이 사주는 신약 사주예요. 자, 그러면 병화일간이 신월에 태어나서 봉기가 그대로 투관이 돼 올랐다. 이게 봉기라는 것은 신 무임경에 봉기가 그대로 투관돼서 올라왔기 때문에 이게 경금이 격이 된다. 그래서 이게 편재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편재 격을 만들었어요. 편재 격을 만들었다. 자, 이와 같이 이런 사주에서 시간에서, 시간. 이 자리는, 이거는 자식 자리예요, 자식. 그 다음에 일주는 나와 배우자잖아요. 월주는 내가 태어난 환경을 의미합니다. 환경. 그 다음에 연주는 부모를 의미한다. 예전에는 물론 연주가 할아버지 할머니, 그 다음에 월주가 나와 내 부모, 그 다음에 일주가 나와 배우자, 시주가 내 자식, 이렇게 봤는데 지금은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예전에 고전에는 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왜 그렇게 안 보느냐면 예전에는 3대가 같이 살았어. 그래서 그 사람이 인생에서 할아버지 할머니의 영향이 컸단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연주를 볼 때 할아버지 할머니로 봤던 게 맞는데 지금은 부모로 봐야 맞다. 그래서 통변을 쭉 해보면 거의 부모로 보는 게 정확하다 하는 게 그동안에 제가 통변한 결과입니다. 자, 편재격의 격을 시간에서 만들었다는 것은 뭐냐? 이 사람의 내가 살아가는 격을 시간에서 만들었다는 것은 뭐냐? 괜찮은 자식을 두겠다 하고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괜찮은 자식. 시간에서 내 격을 만들었다. 더구나 길격이라는 격을 시간에서 만들어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괜찮은 자식 둔다 하는 게 사주의 특징이에요. 자, 그 다음에 재격의 특성은 뭐냐면 내가 돈을 벌고자 하는 욕망이 강합니다. 항상 내가 돈이 없으면 안 될 거다. 돈을 내가 많이 벌어야만 된다는 생각,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돈에 대한 집착도 강하고 돈을 벌고자 하는 열망, 갈망도 대단히 강합니다. 그리고 정재격이 아니고 편재격은 속된 말로 쪼잔하지가 않고 기마에도 좀 쓴다. 예, 돈도 잘 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대인관계도 굉장히 원만할 것이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편재격의 격을 만들었는데 그러면은 격이 성격되는지 파격되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 그래서 재격에서 이 일곱 가지 요소에 한 개라도 해당이 되면 그 사람은 인생은 성격된 인생이고 무난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다. 큰 틀에서 보면. 그러나 이와 같이 이 대운에서 나쁜 운을 만나게 되면 역시 그때는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원틀은 이 사람이 태어난 원틀은 일단은 잘 먹고 잘 살게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중에서 자, 편재격에 제일 먼저 취하는 용신이 정관이에요. 이때 식신상관이 없어야 돼. 식신상관이 있어서 정관을 치면은
상강경관이 되잖아. 그래서 정관이라는 것은 격을 떠나서 건드리면 안 되는 요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편관도 용신할 수 있어요. 두 가지 요소인데 편관은 용신할 때 조심스러운데, 첫째, 재산하는 경우는 일간을 보호한다는 의미에서 무조건 성격으로 봐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두 번째, 편관은 비경급제를 극하기 때문에 재성 입장에서는 좋은 건데 일간 입장에서는 나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주는 재격이라는 격을 만들기 때문에 재와 떨어져 있고, 비경급제가 있을 때는 편관은 비겁을 눌러준다. 눌러주고 재를 살려주기 때문에, 이렇기 때문에 편관을 쓰는 겁니다. 좀 조심스럽긴 해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식신도 상관도 쓴다. 식신상관을 쓰는 이유는 재성을 생을 해주기 때문에 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 다음에 인성을 씁니다. 자, 인성과 재성은 항상 충돌하게 되어 있는데 왜 인성을 용신하느냐. 재격에서 인성을 용신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일간이 재성이라는 것은 내가 다스려야 하는 건데, 내가 너무 신약하면 다스릴 수가 없어요. 힘이 약하면 다스릴 수가 없어. 그래서 인성의 생을 받아서 내가 힘을 더 발휘하려고 하기 때문에 인성을 용신합니다. 그러면 비경급제를 용신하면 결국 재를, 내가 힘을 있는 거는 있는데, 결국 격을 건드리기 때문에 비경급제를 용신하지 않고 격이 자기가 이길 수 있는 인성을 용신합니다. 그래서 인성이 재와 인이 이와 같이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대부귀한다고 되어 있어요. 대부귀한다. 자, 그 다음에 재와 인이 붙어 있는 경우에는 작은 부자에 불과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도 부자는 부자야. 그래도 부자는 부자다. 재인 불회하면 대부귀, 재인, 재와 인이 접하면은 작은 부자, 소부에 불과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천간에 보니까 천간에 식신상관과 비겁이 있고, 이 사주는 천간에 식상과 비겁이 있어요. 그 다음에 지지에 관살이 있는 경우에는 대부귀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사주는 지지에 관살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항목에는 해당이 안 된다. 자, 지지에 관살이 있었더라면 더더욱 끝내줬을 텐데, 이 항목에는 천간은 그 상황이 이루어졌는데 지지에서는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5번 상황에서는 해당이 안 된다. 그 다음에 일간과 합을 하는 경우, 일간과 합을 한 것은 일간 거예요. 일간 거. 남의 게 아니고, 비경급제가 합을 해버리면, 비경급제와 재성이 합을 하면 그것은 남의 거지만, 일간과 합을 한 것은 일간 거다. 그래서 이 경우도 성격으로 본다. 그 다음에 공급쟁제라도 식상이나 관살이 있으면 박해기 아닙니다. 자, 이 요소에 해당이 되면 재격의 성격 요인으로 올라간다. 그래서 이 사주는 이 상황에 어느 항목에 해당이 되냐면, 바로 이 식신이라는 이 세 번째 항목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항목에 해당이 됐기 때문에 이 사주는 성격된 사주다 하고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운로를 한번 봅시다. 자, 운로를 보면, 자, 기후대운이 이때는 어릴 때이기 때문에, 이때도 기토가 현간이 또 재성을 생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도 지지로 금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신강신장으로 보면 이 경우는 안 좋은 운에 들어가요. 그렇지만 격국에서는 무난하고 좋은 운에 들어간다. 자, 경술운도 마찬가지. 경술운도 신강신장으로 보면 또 재성이 또 들어왔어. 안 좋은 운에 들어가지만 격국에서는 좋은 운에 들어간다. 무난했어. 자, 이 23살 때 신의 대운으로 왔는데, 신의 대운으로 오면 더더욱 신약하게 만듭니다. 더더욱. 그러면 이때는 또 업부에서 보면 안 좋은 운이지만 격국에서는 좋은 운이다. 다 무난했어. 다. 자, 여기서 또 하이라이트인데, 자, 임자대운으로 넘어와서 임수가 병화를 극하로 왔어요. 또, 이제 관살운이죠, 관살. 관살이 들어왔는데, 이때는 업부론에서 보면 굉장히 안 좋아야 돼, 업부에서는.
신약한데 또 더 신약하게, 가장 신약하게 만드는 간사론이 들어오면 안 좋아야 되는데, 이때 격국에서는 이때는 대박. 자기 하고자 하는 대로 다 이루어졌다. 이때 돈을 엄청나게 벌었어요, 이 사람. 이유는 뭐냐? 단 한 가지. 편관이 들어와서 무토한테 깨져나갔다. 정 말하자면 이때는 제사라는 경우에 해당됐더라는 거예요. 제사라는 경우. 제사라는 운에서는 무조건 좋게 돼 있어요. 좋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때 대박이 난다. 자, 그럼 이런 운들은 업부에서는 당신은 계속 안 좋은 운이야? 자, 계대운도 마찬가지 일간을 신약하게 만들어주죠? 이제 여기 와서부터 당신은 풀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은 이런 운에서는 아주 이 30년간의 운은 아주 끝내줬다. 끝내줬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실제 그 사람이 삶이 그래요, 삶이. 그래서 격국으로 사주를 봐야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그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격국에서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의 우리가 용신을 찾는다면 격국에서 용신은 아까 찾았고요. 격국에서 용신을 아까 찾았고 자, 그럼 억부에서 용신을 한번 찾아보자. 억부로 풀어봤을 때 용신을 한번 찾아보자. 억부로 풀어봤을 때 용신을 찾는다면, 자, 천간으로 뭐가 오면 좋냐면, 천간으로 목, 화가 오면 좋겠죠. 신장하니까. 자, 지지도 마찬가지, 목, 화가 오면 좋아요. 가장 안 좋은 게 수, 그쵸? 그 다음에 금, 그쵸? 목. 그러면 토도 안 좋아, 토? 자, 그러면 이런 운들은 다 안 좋아야 되는데 여기서 다 괜찮았어. 다 괜찮단 말이야. 이 토, 금, 또 수까지. 예? 이런 운도 다 괜찮았습니다. 자, 여기서 또 극명하게 우리가 갈아지는 게 임수운과 계수운의 차이가 너무 극명하다는 얘기예요. 이 계수 때문에는 아주 안 좋습니다. 그럼 업부에서는 당신이 수가 용신이 하고 이때도 좋았고 이때도 좋았어야 되잖아. 그런데 이 임자대원에는 대박을 쳤는데 개축대원에는 쪽박을 찼다 이 말이지. 이유는 뭐냐? 이 계수가 들어오면서 이 식신하고 합을 하게 됩니다. 이 계수가 뭐예요? 계수가 이게 정관이다. 정관. 이게 정관이란 말이야. 정관. 이 정관 계수가, 정관이라는 건 항상 제가 얘기하지만 정관은 지존이고 임금이고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계수가 문에서 들어와가지고 식신과 합을 해서 식신이 꽁꽁 묶어버렸어요. 꽁꽁 묶어버렸습니다. 자, 이 계수가 뭐 힘이 전혀 없으면 괜찮은데 이 신금에 통근하고 들어왔단 말이지. 그 다음에 대운에서 축토에 통근하고 들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관이 자기 나름대로 어느 정도 세력과 힘을 가지고 운에서 들어와서 내 사주에 편안하게 들어와야 돼. 어느 한 다른 거하고 극충을 당하지 않고 합을 당하지 않고 편안하게 들어와야 되는데 이 경우는 결국은 합이 된다. 합은 묶이는 거라 그랬잖아요, 제가 항상. 합은 묶이기 때문에 정관이 완전히 포로가 되어버렸다. 예. 역시 박근혜 뭐 저 이명박이는 대통령했던 사람들이 감옥 가 있는 거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운에서 임금을 감옥에 처박는든지 임금을 두들겨 패든지 하게 되면 큰 재앙이 초래되잖아요. 일반 사람인 경우에 임금을 어떻게 감금시키나.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인심이 꼬이기 시작해요. 이때 벌어놨던 돈을 거의 태반을 이 시기에, 개축 시기에 다 날리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이사주에서 또 한 가지 어떤 특성이 있냐면 이사주는 무관사주예요. 지지의 수가, 여덟자 중에 수가 없어. 수는 관상인데, 신금 안에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임수가 있지 않습니까? 얘기하는 사람 있는데, 지장간에 있는, 처박혀 있는 수는 못 꺼내 먹어요. 창고에 들어있는 물건을 무장겨 있는데 어떻게 꺼내 먹어? 못 꺼내 먹는단 말이지. 그래서 이 사주는 무관사주. 이혼할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은 이유 중에 하나가 여자들, 이혼할 수 있는 요인 중에 가장 높은 게 뭐냐면 무관. 정관이든 편관이든 사주에 없다. 두 번째 관살공망. 세 번째 일간
합류단 외 다른 것과 전관 합을 해버린 게. 일관에 주로 비견하고 합합니다. 비견과 합을 해서 내게 안 되버립니다. 네 번째는 정관 파괴. 상관, 이게 정말 상관 경관이에요. 이런 경우. 이런 경우들이 주로, 이런 경우에 팔자들이 주로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자 을축일주. 여자 을축일주에서 반사이 약한 경우. 여자 을축일주는 경금이 뭐예요? 정관이잖아. 자기한테 정관인데 정관이 축토. 일찍금 축토. 무덤에 들어가 버렸어. 그래서 이런 경우도 여자들이 이혼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사주는 이 개축 때문에 이혼했습니다. 왜? 정관이, 없던 정관이 나타났는데, 없던 정관이 나타나서 좋아야 되는데, 무게합으로 그냥 시킨 이태리 가버렸어. 예, 그래서 내게 아니고 남에게 돼가지고 가져가버린 거다. 그래서, 안 좋은 일입니다. 자, 이제 금년에 54세기 때문에, 이제 카펜데로 넘어와서는 이때는 인성이 들어와서 일간을 좀 더 강하게 만들어주면서 이런 운들은 또 괜찮은 운으로, 이런 운들은 괜찮은 운으로 흘러갑니다. 자, 또 이사주는 또 조심해야 될 게 망신상 급급살이 다 있어요. 해묘미생은 인목이 지지에 있고 정간에 병화가 떴을 때 망신살. 그 다음에 급살은 신금이 지지에 있고 정간에 경금이 떴을 때 이게 급살이에요. 그래서 망신살, 급살은 투기하면 안 되고 항상 행동거지를 조심하고, 망신살 때 감옥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주는 평생을 망신살, 급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무술년에 법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했어요. 법적인 문제. 자, 무술년에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술미가 뭐예요? 이게 형살이다. 자, 술미 형살은 금이 강해야 되는데, 이 사주는 신월이 금왕 시절이에요. 그래서, 때, 법적인 문제로 아주 곤욕을 좀 치렀습니다. 어쨌든 감옥 가지는 않았는데, 아주 복잡해. 하여튼, 그런 일들을 겪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 편재격 좋은 사주예요. 편재격에서 식상을, 식신상관을 용신하는 경우는 돈을 많이 법니다. 특히 재성하고 식신하고 이와 떨어지지 말고 붙어 있는 경우는 훨씬 더 생재한다. 아, 그래서 점포문만으로 오면 손님은 항상 찾아오게 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사주 중에도 들어갈 수 있는데, 이 사주는 식신과 편재가 좀 떨어졌어요. 어찌됐든 오늘은 이제 편재격에서 신약한데도 불구하고 더 신약하게 만드는 운에서도 격국으로 풀어보니까 아주 좋은 운으로 잘 흘러가더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같은 수운인데도 임자대운은 아주 대박이 나고 개축대운은 쪽박이 날 수 있는 이런 변수들, 이것은 격국으로 사주를 풀지 않으면은 절대적으로 판단해 낼 수 없는 범주에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편재격 식신 용신을 가지고 통변을 해봤습니다.